보마. 안녕하세요. 보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뽑자면 치료를 받고자 치과에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몇 백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할 때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오신 분 중에 10명의 3, 4명은 오늘 혹은 어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다가 견적을 받았는데, 아니면 통증이 심해서, 아니면 기존에 브릿지나 크라운이 했는데 손상이 되어 다시 견적을 받았는데 몇백만원 비용이 든다고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아쉬워요. 왜냐면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소원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이미 벌써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 찍거나 진찰 또는 의심소견 진단을 받았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치과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하고 나서 치과에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되겠지만 이미 간 상태에서는 치아보험은 당분간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견적을 안 받았으면 치아보험은 생각조차 안 하셨겠죠.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300만원 혹은 50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보험 사기꾼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방법을 제안해드릴 수 있겠어요? 만약 치아 견적을 받고 보상이 된다면 벌써 보험사는 망했겠죠. 이 뭔 개소리야! 저는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험을 모르시는 분이라도 병원에 간 다음에 보험 가입은 매우 어렵다는 것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고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보험을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보험가입 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시면 추후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상이 안 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무조건 90일 동안은 치과 근처도 내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 전에 치과에 가서 견적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견적을 받고 보험 가입하는데 문제없이 보상이 되는지 한번 치과 견적을 받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엑스레이입니다. 치과는 치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사진을 무조건 찍는데요. 엑스레이 찍으면 치과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회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는 공단에 노출이 되어 차후 치아보험 가입 후에 다른 병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공단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역조사해서 보험금을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꼭 피하고 원장님에게 육안으로 보고 견적을 받아달라고 하시거나 혹은 내가 비용적인 부분을 전부 낼 테니까 공단에 올리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진 기록지입니다. 진료나 견적을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할 때 의사 환자의 대화 내용 그리고 현재 상태를 진료 기록지나 혹은 초진 기록지에 기록을 하며 추후 보험 가입 후 조사가 나올 때 이런 부분까지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서상에는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남기지 말고 단순 견적만 뽑아달라고 하시면 딱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료비 계산 시 단순 치료나 견적 및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므로 의료보험 비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발생할 수 있으나 웬만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마시고 진료비 계산을 하십시오. 그래야 추후 조사 시에 나간다 해도 보험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단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견적을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집 근처에 조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을 혹은 회사 근처로 가셔서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으실 때에는 의심소견이나 진단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게끔 기록을 남기지 말고 메모지나 혹은 구두로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치과에 가서 대놓고 치아보험 가입 전이라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시면 치과에서도 이해하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 전에 정말 궁금해서 치과 가서 견적을 받고자 하실 때 크게 주의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